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봄날처럼 아주 따뜻합니다. 햇살이 쨍하진 않아도 따뜻하니까 이렇게 사랑초가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네요. 크리스피 플로라 사랑차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흑산도 사랑초라고 해서 이렇게 청사랑초랑 아주 닮았는데 아주 꽃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어요. 이 땅콩 사랑초도 이렇게 또 새로이 꽃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는 꽃이 진짜 일반 사랑초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더 화려해 보이고 화사하니 예쁩니다. 바닥에 심어놓은 이 사랑초도 보세요.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여기서 월동할 예정입니다. 여기 땅콩 사랑초가요. 우리 같이 놀자고 심심하다고. 심심해? 응? 심심해? 보라 사랑초도 잎이 많이 새기 바랬는데도 이렇게 또 새롭게 꽃을 많이 올려주네요. 비슷한 환경에 있어도 이 아이는 아직 잎이 덜 바랬어요. 이 카멜레온 삽목둥이 보세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가지고 꽃 피고 씨가 맺히고 여기 씨가 끝에 이렇게 맺혀 있네요. 씨가 워낙 작아서 채송아씨 씨처럼 작아서. 란타나가 지고 나서 씨앗 맺힌 거 보여드릴게요. 씨앗이, 란타나 씨앗이 보석처럼 많이 맺혔어요. 보세요. 여기 까맣게, 보라? 청보라? 요런 아이들, 떼서 심으면 올라온답니다. 진짜로. 삽목도 잘 되지만, 저 씨앗 심어도 잘 되는 아이. 너무 꽃, 인심도 너무 좋아서 착한 란타나예요. 여기 보세요.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죠. 지금 바깥이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세이지가 나날이 더 화사하니 예뻐지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아, 정말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생명력 좋죠? 꽃 많이 피워주죠? 예쁘죠? 최고의 꽃입니다. 이런 한잎 세이지, 체리 세이지, 빨강은 체리 세이지예요. 이렇게 보통 요런 하얀색이랑 이렇게 배색된 아이는 체리 세이지, 한잎 세이지라 합니다. 아유, 임파첸스 좀 보세요. 임파첸스. 아이고, 너무 화사하니 그냥. 예쁘게 펴 있으니까 벌들이 또 날아오네요. 보세요. 너무 화사하니 예쁘죠? 얘는 정말 적응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보세요. 색감도 화사하고 너무 예쁩니다. 우리 바위소리 세이지 틈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요 당분간은 아직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요 세이지들이 잘 견뎌주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도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꿀벌이 와가지고 꿀 딴다고 정신이 없네요. 아이고, 이 임파첸스를 정말 이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밖에 그다음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제 또 필요 없는 상처 입은 애들 좀 떼고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 풍산초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이 머른엉클 단풍 뜯은 거좀 보세요. 나름대로 예쁘죠? 멋있죠? 색감이 단풍 드니까 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가야 잘 보이겠네요. 우리 홍매화. 아, 여름, 정말 여름에 정말 꼬질꼬질했는데 물이 조금 드니까 그나마 조금 낫네요. 홍매화 대품입니다. 또 겨울 잘 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예쁘게 보일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예뻐 보이나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쁘나? 아유, 진짜. 너무 예쁘다. 여보세요. 이런 거안 심을 수가 없죠. 여보세요. 하늘하늘. 요 끝에, 잎 끝에 끊임없이 여기에 새 꽃들이 피어나니까. 새꽃, 여기에 끝에 맺히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없네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활짝 펴가지고.
이거는 지지 미니수국이라고 제가 이름을 배웠습니다. 어쩜 향기가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향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찔레장미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요. 정말 예쁘죠? 이 데크 안쪽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그냥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알았어, 쓸쓸해. 나도 바쁘단 말이야. 예뻐, 예뻐. 꽃도 예쁘고, 꼬다리 있는 너도 예쁘다. 세이지 때문에 행복해서 자꾸 세이지 곁으로 오고 있어요. 탱글탱글하니, 저 2,000원짜리 포트 있죠? 그거 두 개, 봄에. 여기에 제가 이 화분이 널찍한 게 있어서 맞춰 심었는데, 이렇게 여름 잘 지내고, 땡글땡글하니,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그랬답니다. 아,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나. 너무 땡글땡글하니, 이제 물도 들고 그러네요. 원래 애기들은 길쭉한데, 이게 자라면서 땡글땡글 해줘요, 묵으면서. 백분이 묻어가지고. 아, 너무 예쁘죠? 햇빛 보약 탓입니다. 국화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해요. 씨앗 떨어진, 씨앗 발아, 자연 발아한 아이예요. 이 안개꽃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어쩜 이렇게 꽃도 많이 피워주고 색감도 예쁜지. 정말 안 예쁘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세상에. 색감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청화숙부쟁이죠? 아이고, 이 봉선화도. 이렇게 작은 아이가 다시 꽃 피워주고 있어요. 얘는 추위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잎들이 아직도 생생하고 꽃도 끊임없이 피어주고 여기 삽목해서 여기 심어놓은 아이들인데 너무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벌들이 그냥 꿀 따러 왔었네. 이 미니 백이롱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이쁘게 피었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예쁘죠? 노랑색. 띰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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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찜해? 어떡해요. 노랑 나비가 봄인 줄 아는데. 아이고, 벌과 나비가 봄인 줄 아는데 어떡해요. 진짜 봄에 피는 노란 배추 흰나비, 배추? 아니, 배추 흰나비 아니고, 봄 색깔 노랑 나비. 그죠? 국화 향기도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이 또꿀 따러 왔네요, 여기다. 바빠요, 아주. 날씨 따뜻하니까. 이거 보여드려야 돼. 토마토. 노지 토마토. 그러니까 여기 시멘트 이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줄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저 심은 거 아니에요? 자연? 시간 떨어져서? 아니면, 이거 보세요. 어머머, 어쩜 이렇게. 진짜 예쁘다. 지금 제가 잎들을 몇개 따줬어요. 조금 더잘 크라고. 처음에 이게 두 개만 그게 달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는 주황색 미니 백이롱이에요. 청사랑초가 가득 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따뜻하니까 꽃을 활짝 펴주고 있어요. 찜찜해요. 장미 너무 예쁘죠? 계속 피고 지고 해요. 독일 장미예요. 색감이 너무 오묘하고 예쁜 것 같아요. 부추 씨앗이 그냥 아주 잘 여물었어요. 부추 따먹을 시간도 없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색감이. 너무나 예뻐요. 향기도 좋고. 꽃봉오리의 색감이 어쩜 이럴까요? 이쁠까요? 버들마편 쳐보세요. 얼마나 싱그러운가. 아, 코카꽃도 예쁘지만 이 버들마편초가 이렇게 싱그럽고 예뻐요. 끊임없이 피어줘요, 여기 버들마편초들이. 꽃이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는 사파이어 세이지라고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세이지가, 그러고 보니까 요 한잎 세이지나 요런 잎들이 많이 닮았어요. 잎을 보니까. 꽃 색감은 요렇게 틀리고요. 이제 바늘꽃이 서서히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